봐봐 이 억한디야 무라지는 다 죽는겨 봐봐 아 봐봐 우란 좋아가지고 다 뒤졌어 우리 따라와봐서 우리 잘 주면 우리 다 안 죽으면 모르니? 물 안 주면 저렇게 죽는겨 물 살줘야 되네 살지 사람도 밥 먹고 사는 마당에 여기 무늬집동나무라는 건데 무늬 한번 보시겠어요? 되게 예쁘죠? 요거는 지금도 이렇게 조그맣게 키워도 예쁜데 나중에 큰 나무가 됐을 때는 되게 배롱나무 목베기롱이라고 해가지고 다이너마이트인데 추위에도 강하고 되게 배롱나무 꽃 아시죠? 빨갛게 요만하게 꽃 피는 거 이런 나무인데 요거는 지금 되게 지저분해요 따라오시면 조심해요 아 근데 물 주는 거 아니야 이거는 자연병 꽃나무 알렉산드라 아까 다이너마이트 배롱나무 목베기롱나무를 이렇게 배를 해줘가지고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 외목대로도 키우실 수 있고 관리하기 편하게 나 수염 잡는 거 이거는 블루 에로우 같이 보이지만 스카이 로켓이라 해서 블루 에로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얘가 스카이 로켓 로켓이 뾰족하고 크잖아요 그렇죠 빨리도 크 빨리 크기도 하고 뾰족하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블루 에로우랑 되게 아우 벌레 새끼 되게 예쁜 나무예요 에메랄드 그린인데 왜 시중에 뭐 집 주변에 많이들 심으셨어요 근데 에메랄드 그린이 있고 요건 에메랄드 골드 되게 비슷한데 색깔이 조금 다른 애들 요게 일반적으로 되게 많이들 심으시고 잘 자라는 편이고 이거는 눈향이에요 아, 미국 눈향인데 바하브라고 해가지고 색깔이 되게 매력적이죠 왜 목마르트 어떤 분이 카페를 한다고 목마르트 언덕 난 가보지도 못했어 거기 한다고 이거 산다고 했는데 안 사셨네 근데 눈향은 약간 애들이 위로 뜨는 느낌? 그리고 눈향은 바다에 기는 느낌 이거 살짝 위로 뻗는 느낌? 뭔 느낌인지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내키만한 게 막 2m 되는 게 막 4-50만원짜리 나무 여기 블루 엔젤인데 한 지금 20cm 정도 조그만 포트에 자라고 있는데 얘네가 나중에 컸을 때 되게 예뻐요 블루 엔젤이라고 하면은 고급 수종이라고 해가지고 속성수에다가 나무도 되게 예쁘고 이렇게 자라 되게 예뻐 이말밖에 없네 부담말인데 황금 실화백 실측백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실처럼 생겼다 해서 실화백 실측백 황금 색깔이어서 이것도 나중에 크게 자라면 되게 예쁘다고 해요 바닥에 기는 애들인데 왜 언덕배기에 흙이 내려오지 말라고 이거 많이들 심으세요 근데 황금이라고 해서 약간 엄청 황금은 아니고 겨울이다 보니까 색깔이 조금 어둡다가 봄에 색깔이 나오는데 만약에 더 센 노란 걸 원하시면은 골든카펫이라는 종류향이 있어요 그걸로 하시면은 색깔 더 예뻐요